마지막 가수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분은요, 올해 데뷔한 지 55주년이에요. 와, 저는 이분의 노래를 우리 전국민 중에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아내 대기실에서 봤는데 50년이 넘었으면 그냥 딱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뭐 허리를 돌려가시면서 유연성도 좀 체크해 보시고 이러셨거든요. 그래서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제가 노래 제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만 박수를 치시면 돼요. 자, 둥지 아시는 분 박수. 나연아 아시는 분 박수. 빈잔 아시는 분 박수. 남자다이 아시는 분 박수. 와, 모르는 곡이 없으시네요. 그래서 첫 번째 곡 둥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.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, 오빠의 원조.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. 반갑습니다!
요즘에 우리 가요계의 화제죠. 예. 새로운 정말 뉴스타 우리 송가인 양이고 홍가인 양 두 집과 오늘도 와서 여러분 함께 저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예. 예, 미스트롯에서 같이 제가 한번 봤었는데 통통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.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많은 사랑 받을 줄 믿고 잘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이번 기도 진짜 얼마 됐습니다만 요즘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이 노래 많이 좋아하고 또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로 여러분 사랑을 받는 노래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너야 나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항상 국민의 날을 맞이했어 쪽간 소 하다카이
좋은 분위기는 좋은 말을 함께 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그야말로 저 어느덧 반세기라는 세월을 이렇게 번개처럼 지나왔습니다. 정말 저도 이렇게 나이가 처먹을 줄 몰랐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린 세월 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행성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모든 사랑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심을 이 노래로 가득 채워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. 여러분 가슴 속에 내 가슴 빈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
싶어!